네,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 리튬 공장 짓는다는 소식 먼저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종 기자. 네, 이 소식은 좀 히스토리를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포스코가 지난 2018년 8월, 그러니까 한 4년 전쯤에 아르헨티나 북서부에 위치한 리튬 호수, 염호라고 하는데요. 리튬 염호의 광권을 인수했습니다. 이 염호라고 하면은 물 1리터당 염분이 500mg을 초과하는 소금 호수를 말합니다. 이 염호, 포스코가 광권을 인수한 이 아르헨티나 염호의 규모는 서울시 면적으로 치면 한 3분의 1 규모에 해당하는 정도의 아주 넓은 호수이고요. 세계 염호 가운데서도 리튬 매장량이나 농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그런 호수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북서부 쪽에 칠레와 국경인 가까이에 있는데요. 저기에 이제 포스코가 이 리튬 염호의 광권을 이제 인수해서 현재 갖고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네. 그동안 뭐 현지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데모 플랜트 검증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염호의 새벽녘의 그 전경을 지금 보고 계시고 상당히 넓은 규모로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뭐 당장 이제 염호를 관건을 인수한다고 해서 바로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염호의 어떤 뭐 농도는 어떤지 그리고 개발 여건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탐사를 추가로 진행을 해왔고요. 네. 한 3년여간 그런 과정,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제 염호를 직접 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리고 데모 플랜트를 지어서 이제 실제로 한번 리튬을 생산을 해보고요. 물론 이건 상용화까지는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데모입니다. 한번 네. 시범 공장을 저렇게 조그맣게 지어서 한번 생산을 해보고 아 이제 생산성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네. 드디어 내일 그 상용화 공장을 착공하게 됩니다. 포스코가 지주사 체제 전환 선언과 함께 이런 미래 소재로 소재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또 선언하기도 했었는데 네. 여기에 보면 이제 2030년까지 리튬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더 확장해 나가겠다 이런 비전들이 담겨 있는데 이 비전 달성을 위한 첫 번째 행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종호 회장은 이 착공식을 앞두고 아르헨티나 대통령궁을 찾아서 이제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직접 면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포스코 그룹과 또 아르헨티나 정부 간 그 2차 전지 소재 사업과 관련한 협력이 논의가 됐고 뭐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도 이 포스코 그룹의 그 현지 리튬 사업 전반에 대한 인프라와 또 인허가 관련해서 포괄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저 사진이 오늘 포스코 그룹의 최정우 회장과 네. 또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같이 만나서 지금 기념 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리튬 매장량으로 봤을 때 세계 4위 규모고요. 네. 또 생산량으로는 3위. 그러니까 거의 리튬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네.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대란이 있는 과정에서 여러 그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리튬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포스코가 이 리튬 염호의 생산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된다는 이 소식은 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이런 리튬 자원의 인수 또 탐사 후에 이런 직접 생산 설비를 건설하고 운영까지 전 과정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포스코 그룹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전 세계가 아무래도 이제 자원 무기화 이 조짐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선점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 말씀하셨지만 원자재 가격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뭐 며칠 전에 또 니켈 가격 급등락에 대한 이슈를 다룬 바도 있는데 리튬 포함해서 2차 전지 필수 소재 아니겠습니까? 네. 그 테슬라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자동차 가격도 올린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렇게 좀 따져봤을 때 결국은 이런 리튬 가격 최근 급등의 어떤 이런 의미들은 결국 아르헨티나의 이런 뭐 공장을 짓는다 이런 포스코 입장에서 굉장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리튬 가격이 최근 1년 사이에만 뭐 대여섯 배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제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전부터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른 배터리 수요 급증 거기에 배터리 핵심 소재로서 이제 리튬이 그쵸.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이런 수요 증가가 가장 큰 가격 상승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포스코는 1년 전쯤에 이런 내용의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었는데요. 리튬 가격 급등에 따라서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의 그 가치도 덩달아서 뛰어올랐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장량, 현재 그 리튬 염호에 매장되어 있는 리튬의 양과 그리고 당시 그 리튬의 시세를 단순 계산해봐도 뭐 누적 매출액이 3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그런 그 계산이었는데요. 네. 이제 리튬 생산을 앞둔 상황에서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게 된다면 역시 포스코 그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그런 자산 가치의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글로벌 공급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같은 공급 부족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뒤따라서 나오고 있는데 현재 대비해서 2030년에는 리튬 수요가 지금보다 5배가량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리튬 관련한 투자나 생산 프로젝트들이 속도를 빠르게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력난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급망이 또 차질이 빚어지기 네. 때문에 생산을 한다고 해도 빠르게 이렇게 주고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다가 리튬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차들을 잘 거쳐야 됩니다. 장치들도 네. 잘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튬 생산을 빠르게 늘리고 싶어도 네. 좀 한계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리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상용화를 위한 공장은 착공을 했는데 그러면 양산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언제쯤 양산될지. 양산을 해야 결국은 판매로 이어지고 실적으로 또 반영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그렇죠. 양산이 네.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공장을 착공하면 2024년 상반기에는 이제 공장이 준공될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요. 근데 사실 좀 늦어졌습니다. 2018년에 인수할 당시만 해도 그때 당시 목표는 2021년에 양산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에 원래 계획대로라면 작년에 양산이 시작됐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제 현지 상황들이나 탐사 과정들 이런 데서 네.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일단은 이제라도 착공에 들어가게 되고 2024년에는 양산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마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전기차 어떤 그 수요가 당시보다는 조금 그 전기차 시장 개화가 조금 늦어졌던 것이 아니냐 네. 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이 공장에서는 연 2만 5천 톤의 리튬을 이제 생산하게 될 예정이고요. 네. 2만 5천 톤의 규모는 전기차 60만 대 가량의 이제 공급되는 그런 들어가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 이 염호의 매장량 자체도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추가 탐사 과정에서 더 많은 매장 그 양이 확인이 되는 바람에 네. 사실 이 공장도 애초에는 한 20년 정도의 가동 연수를 계산했었는데 지금은 한 50년 이상 정도 돌려도 무리가 없겠다라는 네. 계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가 이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 그러니까 미래 소재 기업으로 좀 탈바꿈하는 그런 지금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네. 포스코는 이제 2030년까지 리튬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끌어올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2025년에는 한 11만 톤 정도의 생산 체제, 그리고 2030년에는 22만 톤 규모의 리튬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 자체가 지금 2만 5천 톤이니까 이런 공장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번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역시 사업 확대와 관련해서도 그 여지를 남기면서 관련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리튬 공장의 이제 증설은 물론이고요. 또 여기에서 증설된 그러니까 생산된 리튬을 가지고 현지에서 양극재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양극재 생산 협력까지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의 MOU가 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아마 포스코의 관련 사업들이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그 밖에 뭐 수소 사업이나 식량 사업과 관련해서도 좀 협력하자라는 부분이 양측에서 합의가 됐는데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그 신재생 발전에 적합한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네.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뭐 그 콩이나 밀, 옥수수 등의 주요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식량 사업을 같이 이제 협력을 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요충지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어떤 변화가 정말 변화무쌍하다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포스코홀딩스 또 주가 상황도 연일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저 연초에 연 저점을 찍고 계속 또 오르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투자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네. 포스코는 이제 이번 달부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됐지요. 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출범 후에 첫 정기 주주 총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최종호 회장은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한 것이 그룹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 환원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배당과 관련해서 올 초에 또 논란이 있기도 했었죠. 배당 성향 30%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못 지킨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일부 주주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고 실제로 지난주 주주총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네. 최 회장은 일단은 작년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 6.2% 수준이었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배당을 결정을 했고 또 지금 신성장 투자에 많은 재원이 지금 소요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주들의 양해를 부탁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주당 최소 만 원 이상을 배당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올해 그 포스코의 배당 컨센서스가 15,000원 수준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30만 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컨센서스대로 15,000원의 배당이 올 한 해 2022년에 이루어진다면 배당 수익률은 한 5% 정도니까 역시 그 정도만으로도 나쁘지 않은 그런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올해 안에 자사주 중 일부를 좀 소각할 예정이라는 점 이런 점들도 역시 포스코의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지금 포스코 주가는 철강 업황과 계속 연동해서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일단 올해도 철강 수요는 견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내년 이후부터 뭐 리튬이나 니켈 같은 이런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성과가 하나 둘씩 이제 가시화되게 된다면 이제 숨겨져 있던 포스코 기업 가치가 좀 부각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포스코홀딩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좀 전망이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 이슈 오늘 성주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